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광주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얼마나 보장받고 있을까요? 김현 기자가 현 주소를 점검해봤습니다. 광주 두암동에서 농성 지하철역까지 향하는 여정. 장애인들의 보행 환경과 대중교통을 확인해보고자 장애인들과 직접 동행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도로는 장애인의 편이 아닙니다. 한쪽엔 노점과 상품 진열대가, 반대편도 계단과 기둥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벽에 긁히기도 부지기수, 도로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깨지거나 볼록 튀어나온 보도블록, 너무나 높은 길턱과 심한 경사로도 위협적입니다. 도로로 올라온 주차된 차량들도 장애인들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또 큰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인도를 타고 계속 오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도암초등학교 이제 5거리죠. 여기가 5거리인데 내려가야 되는데 옆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는 지금 경사로가 없고 그나마 좀 낮은 데를 찾았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턱이 높아서 휠체어가 내려갈 때 굉장히 여기에서 과부하 걸릴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 저희 장애인들이 왔을 경우에는 이걸 돌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강행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 건지 일단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오늘 또 요원찬 게 또 있어버리는 이게 또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도로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쫓겨난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도 이제 시민들은 이제 그 상황을 모르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우여곡절 끝에 버스에 올라탑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하지만 장애인들의 안전은 여기서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도 휠체어 안전벨트는 매어져 있지 않습니다. 벨트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채워야 할 일입니다. 네, 그걸 안 하면 커브길이나 돌 때 진짜 그게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그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장애인이 안 돼봐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막상 제가 장애인이라 그러면 성질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폐차 시간만 너무 그렇게 차지지 마시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만 5분이라도 배트 메고 그렇게 의자 해주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목적지인 농성역을 향해 지하철로 환승합니다. 지하철에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는 단 한 개. 점검단 둘 중 한 명은 바로 옆 바를 잡고 가야 했습니다. 악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라면 위험에 노출될 만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쓰는 것도 굉장히 상체에 이렇게 무리가 많이 가고 척추나 이런 데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죠. 악력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 거. 이제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들 버틸 수 있는 건 상반신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힘이 어깨로 다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되는 거죠. 어깨가 이제 많이 장결을 탄다든지 그러면 계속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나온다는 게.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두암동에서 농성역까지 비장애인이라면 3, 40분이면 갈 거리.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2시간 30분이 꼬박 걸렸습니다. 저상버스 배차 간격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일단 보도 환경이 이상 개선이 안 되면 장애인들은 차도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차도에서 나오면 시민들과 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상버스가 있다 그래도 보통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에 대한 그 홍보 자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저상버스가 왜 있는지 그냥 장애인 탄갑다 이 정도지 장애인이 왜 타야 되느냐 왜 니네가 타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하고 시민의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쉽게 올 수 있는 비장애인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길이지만 장애인들은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여 이상 걸리는 시간이 걸리고 큰맘 먹고 진짜 이렇게 와야 올 수 있는 거고 일단 저희가 장애인들만 이렇게 소리를 자꾸 내다 보니까 장애인 니네들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 이것보다는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면 비장애인들도 같이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건데 시민의식이 좀 필요한 거죠. 장애인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두암동에서 농성역까지 인도로, 버스로, 그리고 지하철로
장애인들과 함께 이동을 체험해봤습니다. 이곳 농성역에 도착해서도 이렇게 볼라드와 같은 장애물은 산적해 있습니다. 자,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곳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기념식에 앞서 먼저 장애인들의 이동권,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CNB 뉴스 김현입니다.